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통풍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.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풍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매년 12%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 서구화된 식생활이 만연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. 한 번 발병하면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성질환 통풍. 이 통풍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요산의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